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선물한 거래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선물안이라는 거, 그죠? 선물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선물안이라는 것은 미리 산다는 이야기죠. 그죠? 미리 산다. 그러면 미리 산다는 것의 어떤 기간은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미리 산다가 되겠느냐? 요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계약을 체결하고, 제2 영업일 내에 결제하면 요거는 그냥 현물안이라 하고, 제2 영업일을 넘은 경우에 우리는 요거를 선물안이라 한다. 제2 영업일이다. 자, 제2 영업일. 그죠?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 요렇게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현물안과 선물안을 기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선물한 거래는 그죠? 선물한 거래는 우리가 장외 거래입니다. 그 이야기는 했죠. 장외 거래고 시간의 제약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외 거래다. 장외 거래다. 이것도 뭐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24시간 장외 거래고 결국 어떤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선물한 거래는 그렇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비슷한 게 선물하면 선물 거래라는 거 있죠. 선물 거래. 그죠? 선물 거래는 장내에서 거래하는 겁니다. 선물 거래는. 요거하고는 이제 조금 선물한 거래하고 선물 거래는 오는 차이가 있다는 거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차이가 있다. 그죠? 장내 거래입니다. 그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선물 거래란 것은 장내란 것은 결국 장이란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면 장소다. 장소 내다. 이건 선물 거래소에서 시행한다. 선물 거래소에서. 자, 선물 거래소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장내 거래다. 자, 선물 거래소 장내 거래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물환이란 것은 거래 당사자 간에 약정하는 환거래 형태를 말하죠. 그죠? 선물환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에 약정하는 환거래 형태를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기간은 얘기했고요. 그래서 외국 환율 선물, 그죠? 그렇게 되죠. 그 다음 이제 선물한 거래가 그러면 왜 일어나겠냐. 선물한 거래의 발생 동기가 있죠. 그죠? 선물한. 선물한 거래가 발생하는 동기가 있을 겁니다. 거래 발생 동기는 왜 있겠나? 왜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겠냐? 이 발생 동기 중에서 사실상은 거의 90% 이상이 우리가 환투기입니다. 은행 간에 이루어지는 것. 은행이 주가 되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외환거래의 90%는 은행 간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환투기적인 이제 그런 목적이 있죠. 그죠? 환투기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자, 환투기적인 목적도 있지만 가장 그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환리스크, 그죠? 환리스크를 갖다가 리스크 커브다. 리스크 커브다. 이 리스크 커버를 다른 말로 해칭이라고 합니다. 해칭. 그죠? 해치.
해칭. 자,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해칭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래서 환투기적인 이제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리스크를 갖다가 커버하는 이런 이제 목적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환투기적인 목적은 이거는 좀 논외로 해야 될 거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물한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 환투기적인 어떤 그런 목적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것들. 자. 자, 그 부분들 이제 그렇게 그냥 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리미엄이란 게 있고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이란 말하고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선물 안에서는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와 또 상반되게 우리가 디스카운트란 말이 있죠. 자, 요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란 말은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은 여러 가지 어떤 부분과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가서 좀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우선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자율이 높은 통화. 자, 이자율이 높은 통화가,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선물 환율이란 것은 이자율의 차이입니다. 그죠? 이자율의 차이고, 이자율의 차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현물환하고 나중에 선물환하고 이자가 틀릴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거죠. 예를 든다면은 지금 1,000원을 한다 이거죠. 지금 1,000원을 하는 US달러를 지금 1,000원에 US달러를 기준으로 하니까 US달러 지금 1,000원에 지금 계약을 합니다. 그걸 이제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현물 계약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결국 계약을 했지만 이것을 나중에 시간이 흐른 뭐 3개월, 6개월, 9개월 이후에 그러면은 이거를 나중에 이제 얼마에 그죠? 얼마에 교환을 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얼마에 교환을 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돌려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3개월 동안 빌려주지 않고 예를 든다면 3개월 동안 우리에게 이제 통화를 갖다가 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금리가 5%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뭐, 금리는,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뭐, 실질적으로 한 1.73% 정도 되는데, 일단 한 5%다고, 이야기 쉽게 5%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 돈을, 예를 들어서, 달러당 1,000원으로 해가지고, 뭐, 만 불을 갖다가, 우리가
자, 미래에 우리가 이거를 구입할 거로, 그죠? 구입할 거로, 예를 들어서, 선물 매매를 체결했다고 합시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자, 그런데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 봅시다. 은행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합시다. 은행의 입장에서.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은행도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또 미국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뭘 합니까? 당연히 US 달러를 가지고 오겠죠. US 달러를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기업에다가 이렇게 빌려주겠죠, 그죠? 자, 그런데 선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선물 계약을 체결한 동시에 이 A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기업이라고 합시다. A라는 기업이라고, 이거는 B라는 은행이라고, 또 미국에 있는 또 다른 이제 C라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뭐 공급자라고 합시다. C라는 공급자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A라는 기업이 자, A라는 기업이 자, B은행으로부터 선물 계약을, B은행과 선물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죠? 체결을 했다. 자, 그러면은 이 B은행은, A라는 기업이, 만불이라는 돈에 대해서, 만불이라는 US달러에 대해서, US달러에 대해서 선물 계약을, 체결을 했지만, 그지만 당장 돈을, 원화를 주고, 그다음 이 만불을 갖다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화를 주고 만불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계약만 체결해 두고 돈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가져가겠죠. 그러면 이제 3개월 후에 가져갈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은행은 이 고객과 계약만 체결했지 이 3개월 동안 이 돈을 계속적으로 일종의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보관을. 그죠? 보관을 하고 있다가, 3개월 후에 어떻게,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이 기업에 이제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져가고 또 뭐 돈을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어쨌든 보관을 하는 이 상태. 자, 이 상태에 대한 이제 이 보관함으로써, 물론 은행이 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이용을 하거나 이거는 별도의 개념으로 하고 그거는 이제 안쪽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제 테크니컬 한 거고 어쨌든 이 은행으로 봐서는 이 3개월 동안 이 돈을 보관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돈 만불을 이 은행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용하지 못했다는 이제 이런 그죠? 이용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용하지 못했다, 그죠? 이용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왜 만약에 이 사람하고 즉 A라는 기업하고 이러한 선물에 대한 계약이 없었더라면 이 오프를 가지고 이 달러를 가지고 달러 이자를 받으면서 뭔가에 이렇게 이 돈을 굴렸다는 거죠. 굴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달러를 달러 이자만큼 나중에 3개월 때 가져갈 때는 이 기업은 어떻게 한다고 돈을 더 추가적으로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한 것들을, 그럴 때, 우리가 이자가 높을 때와 이자가 낮을 때가 각각 가지는 것을 우리가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를 지금 요 용어로 가지고만 있는 그대로만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swap rate가 있을 때 그 swap rate에서 어떤 경우가 이제 프리미엄이 되냐. 예를 들어서 이제 swap rate에 가면은 매도, 그죠? 그래서 이제 매도 swap rate가 사실상 높을 때 그것은 이제 기준
통화, 기준 통화, 즉 그 fixed currency가 그 다음에 뭡니까 value currency보다 그죠? 일단 이제 그 비교되는 그 통화보다 프리미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또 그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 디스카운트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것은 그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 이제 지금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물하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선물하는 이제 요것만 딱 들어봤을 때 어떤 결정이 될것 같습니까? 선물하는. 자, 결국은 선물하는 자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되는 돈의 가치를 현물환이라고 요걸 spot rate라고 합니다. spot rate라고 하고 선물한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미래의 어떤 가치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미래에 되는 것일까 이제 forward rate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두 개는 반드시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죠?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그죠? 차이란 것은 뭐냐면은, 이 기간 동안, 즉, 나중에 선물을 매수할 때, 그죠? 또는 매도할 때, 매도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뭐가 발생한다? 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자가. 그죠? 이자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물과 현물 간의 사이에 발생하는 이자의 차이를 우리가 다른 말로 swap rat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wap rate다. swap rate라는 말도 쓰지만 swap point라는 말도 씁니다. 알겠죠? swap point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swap rate 또는 swap point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선물안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렇지만 매매 계약은 지금 해놓고 적어도 이 영업일 이후에 그것을 어떤 결제를 하는 것, 그죠? 결제를 한다는 것은 이제 돈을 주고 정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선물안이라고 한다. 그게 뭐이 영업일 이후면은 뭐석 달이 되든 뭐 나중에 3일이 되든 그다음에 6개월이 되든 9개월이 되든 그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러면 선물안을 이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그것은 이제 환 리스크다. 그렇죠? 그래서 환 리스크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환 투기다. 그죠? 환 리스크란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가 하겠습니까? 수출이나 수입이나 이런 거래를 할 때, 그죠? 거래를 할 때, 환율의 fluctuation, 즉, 환율이 변함으로 인해가지고 갖는 이제 그러한 이제 엄청난 위험을 사전에, 그죠? 사전에 이제 방지해 놓는, 그죠? 이제 그러한 목적을 가지는 거죠. 이제 그러한 목적에서 우리가 그죠? 그걸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럼 환 리스크는 언제 이제 환 리스크가 되겠는가? 그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보죠. 그다음에 환 투기란 것은 계속적으로 환율이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환율이 변하니까, 결국은 이 환율차를 이용해서, 그죠? 선물한 결례를 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이득을 보는 것. 그죠?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 간에 이제 이득을 보는 것. 실질적으로 이 speculation, 즉, 환투기 부분이, 거래량이 실질적인 우리가 해칭 부분들, 리스크 커버보다 사실 더 많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외환 거래의 90%는 은행 간 거래이기 때문이죠. 은행 간 거래. 그죠? 그 다음에 한10% 정도가
실질적으로 대고객거래입니다. 그래서 대고객거래는 말 그대로 수입자, 수출자와 이런 그 은행 간의 어떤 거래,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고객거래고, 이제 이러한 대고객거래가 사실은 환리스크를 헤징하는 이제 그런 거래가 맞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선물 안에서는 우리가 swap rate, swap point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swap rate, 그 다음에 swap point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swap rate 또는 swap risk다. 자,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swap, 자, swap rate, 그죠? 또는 다른 말로 swap point라는 말도 씁니다. swap point. 자, 이 말도 씁니다. swap rate, swap point라는 말도 쓴다. 그죠? 그걸 이제 잘 염두에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swap rate하고 swap point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뭐냐? swap point하고 swap rate는 현물 spot 그죠? spot에서 일정 기간 후에 이제 나와 있는 선물, 그죠? 이 선물을 자. 선물, 그죠? 그죠? 이거 forward, 그죠? rate랍니다. 자, 앞으로 가는 rate다. 그죠? forward rate. 이 사이에 발생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이자가 있겠죠? 이자, 그죠? 이자 부분. 그죠? 이자 부분이 해서 업된 부분들. 그죠? 그 업된 부분들을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swap rate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공식이 있죠. 그죠? 공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spot 자, rate를 갖다 spot rate라는 것이 결국 다른 말로 뭡니까? 선물환을 이야기해요. 선물. 다른 말로 선물환 환율입니다. 그죠? 선물 환율 산출 방법이죠. 자, 우리가 선물 환율을 갖다가 선물 환율을 계약했을 때 그러면 적절한 선물 환율은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제일 좋으냐? 이게 이제 선물 환율의 이제 산출 방법입니다. 그죠? 환율의 산출 방법인데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코리안 원의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자, 이거는 자, 한국 돈 코리안 원이죠. 요거는 금리가 예를 들어서 5%라고 합시다. 자, 요게 5%입니다.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US 달러가 픽스드 그죠? 기준 통화가 되죠. 그다음에 US 달러가 여기 이제 3%라고 합시다. 자, 3%입니다. 자,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현물 환율을 항상 기준 통화 자, USD에다가 그다음에 밸류 커런시 그죠? 그건 밸류 커런시인 비교 통화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리아 원이죠. KRW 했을 때 요게 이제 얼마냐? 요렇게 했을 때 요게 1,200원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국 돈하고 미국 돈하고의 환율이 이제 1,200원이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항상 앞에 생략된 게 있죠.
원 US 달러죠. 자, 1200이 요게 이제 일단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라 할까요? 뭐라고? 3개월이라 하자. 그럼 3개월 만기 적정 선물 환율을 한번 구해 보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3개월 됐을 때, 3개월을 만기로 했을 때, 적정한, 그 다음에, 선물, 환율은 얼마가 되겠는 게 좋겠나. 자, 요걸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자.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우선, 그죠? 1200원, 자, 한국 돈 1200원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돈, 그 다음에 1달러 하고,를 각각의 이자를 했을 때, 각각 이자를 적용했을 때, 이 두 가지의 이자를 적용했을 때 이 두 가지의 비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죠? 자, 그걸 먼저 이제 내보면 되겠죠. 왜? 이 비의 차이가 결국은 보상해줘야 될 거는 거죠. 보상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자, 결국 뭐냐?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가 선물을 갖다가 선물을 계약한다는 이야기는 선물을 계약한다. 자, 보세요. 선물을 계약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내가 지금 US 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죠. US 달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3개월 US 달러가 필요하다. 자, 근데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고, 3개월 후에,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서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죠?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환율이. 그래서 3개월 후에 내가 수입 대금을 줄 게 있다, 이거죠. 자, 지금은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을 필요 없고, 3개월 후에, 수입 대금이 필요해요. 수입 대금이 필요한데. 자, 요 때, 예를 들어서, 이자 정도만 쳐가지고, 그죠? 이자 정도를 감안해서 내가 환율을, 즉 미국 US 달러를 구하고 싶다. 수입 대금을 갖다가 마련하고 싶다. 그죠? 마련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확보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3개월 후에는 어떻게 즉 외환이 변할지 모르니까 우선 내가 나의 조건대로 제시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하고 이걸 갖다가 환위험을 갖다가 그때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미리 좀 이렇게 픽스해서 약정을 해놓고 싶다, 이거겠죠, 그죠? 물론 이런 선물 계약이 자기가 이제 이런 하나의 어떤 해징을 위한 리스크 커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지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자기 일단 보세요, 상대방이 일단 응해줘야 되잖아요. 자기는 하고 싶은데 돈을 구하고 싶은데 특히 돈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경우에는 더 어렵겠죠, 그죠? 응해줘야 되는데 상대가 응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자기 혼자만 뭐 찾는 거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애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특정한 이성을 좋다고 해서 그냥 가서 무조건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상대가 똑같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그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뭐 교제도 되는 거고 결혼도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똑같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선물 예약을 환리스크가 3개월 후에 내가 수입 대금을 줄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일단은 내 계획대로 이자율을 따져가지고 뭐 적정하게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제시에 맞게 그 제시에 대해서 어그리하는 사람하고 내가 뭔가 이 뭡니까 이거 저 선물 환율을 갖다 선물 환을 갖다가 계약하고 싶다 하는 거죠. 자, 그때 그러면은 대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제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제시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면 이제 적절한 상대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물론 이거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수중하는 것은 단지 이자율을 기준으로 있지만 이것은 또꼭 이자율로만 해서 또 상대방이 그럼 난 이자만 받고 뭐 아니죠. 그 이자를 받는데 난 이자를 해주더라도 나뭐그 이자율은 내 마음에 안 든다. 적정한 이자율을 해서 해주더라도 또는 아 너희 나라는 나중에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아좀 힘들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부가적인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가적인 조건들은 일단 논외로 하고, 그죠?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상대가 금전적으로 손해보지 않은 미니멈을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물 환율은 어떤 정도가 적절한가라는 것을 일단은 이제 다른 주변 상황들은 제외하고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걸 가지고, 다음 회에서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또 요걸 잘 기억하세요. 그럼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요것만 한번 잘라볼까요? 그래서 자르는 것도 막 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요거 합시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서툴러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잘라서 다시. 요거만 잘라서 다음 장으로 가지 뭐.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됐을 때, 요게 그 기본적으로, 복제합시다. 복사해서 다음 장으로 가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옵스, 이게, 이게 잘, 미안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아마 그냥, 아까 복제가 안 되네. 자, 복사를 했는데, 일단 보자. 자, 그래서 아마 더 두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여기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쪽 제가 조금 더 숙달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USD가, 자, 하고, 한국 돈, 이것이 1200원이라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자율이, 5%, 자, 한국 5%,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미안합니다. KLW가 5%. 그 다음에 이제 USD는 3%라 했습니다. 그죠? 자, 요거 이제 기본으로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물 환율, 즉, 3개월 후에, 3개월 후. 자, 그러면 3개월을 만기로 해서 이제 내가 샀을 때, 그럼 내가 얼마를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냐? 이러면 먼저 우리가 구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제시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상대가
아, 그거 안 할랍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또 이자를 뭐더 주더라도, 우리 당신 나라 보니까 지금 나중에 뭐 외환위기고 이래가지고 돈, 우리 돈 갖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버리면 또 그건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물한 매매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3개월 후 만기 됐을 때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자를 보증해 주는 것이, 이자를 보증이라는 것은, 자, 각국의 나라 이자가 있다. 자, 한국은 5불, 5%. 자, 그 다음에 US 달러는 3% 이자가 있다. 그죠? 이자를 보증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뒤에 있는, 그때가 이자를 치준다는 거죠. 3개월 후, 이 이자를, 3%, 5% 이자를 3개월 동안 쳐준다는 거죠. 이게 3급들을 쳐준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요것이 그래서 쳐줘서 늘어난 금액이 바로 스왑 레이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는 스왑 포인트다.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는 뭘 구해야 되나요? 자, 이자를 한번 구해보자. 이자를 해가지고 3개월 동안 각각의 통화가 얼마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보고 그 비율을 한번 구한다면 그 비율만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보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먼저 이제 한국돈 1200원이죠. 1200원입니다. 1200원이다. 자, 1200원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더해야 되죠. 기본, 요건 기본이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원금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우리가 5%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1200원에 5%를 각각 두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뭐 1200원, 자, 1200원 에다가 5%, 그죠? 0.05가 되겠죠. 그죠? 자, 1200원에다가 5%,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어떻게 됩니까? 요게 몇 개월? 요거는 1년이죠. 5%는 1년이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여기는 이제 다시 여기다가 12분의 3을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자 이제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은 US 달러는 봅시다. US 달러는 이제 1불이죠. 1불 기준을 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불을 기준을 하고 그죠? 1불을 기준을 하고 자, 요 1불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 1불에다가 3%입니다. 그죠? 곱하기 3%면 0.03이 되고. 근데 0.03인데, 1년에 3%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몇 프로? 석 달밖에 안 되니까, 요것도 12달러 나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야 된다. 그럼 요 각각이 나옵니다. 요 각각이 나오면 요 각각의 비율을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거 해야 될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자, 이게 이제 얼마가 되느냐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0.05란 말은 결국 뭐냐, 5%가 증가하는 거 때문에 1.05가 되는 거죠. 그죠? 1.05. 그죠? 여기다가, 1.05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다시 0. 어떻게 되죠? 0. 요거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자, 2.5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5% 0.25.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5% 0.25를 먼저 계산하는 게 좋겠죠. 5% 0.25. 자, 그럼 5% 0.25는 얼마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5% 0.25. 잠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5% 0.25.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요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계산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우리 그 원화 같은 경우에
5%로 3개월을 했을 때 이자하고 원금이 그럼 얼마가 되느냐는 거죠. 이자하고 원금이 결국은 이제 원하는 봤을 때, 자, 요게 요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일단 한번 봅니다. 계산을 이제 계산기에서 뭘 하면은 요게 0.25가 되죠. 그 다음에 요 0.005 아닙니까? 5%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0.05를 다시 0.25만큼 이율을 나눠야 되는 거죠. 요건 5%잖아요. 그죠? 5%니까 요거를 요거로 다시 이제 요 기간만큼만 적용을 했을 때 1년이 아니죠. 1을 하면 그 곱하기 1 해주면 되는데 0.05 5% 곱하기 1 하면 되는데 1년이 아니잖아요. 요걸 나눈 겁니다. 요거를 어떻게 나오냐면은 12달러 3개월이니까 12달러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럼 0.25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나오는 것 하고 그죠? 이제 요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요걸 나누면 이제 0.013이 되죠. 그래서 0.013이 됩니다. 요거 왜냐면 0.05를 5%를 4분의 1로 나누니까요. 그죠? 4분의 1로 나눈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4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이제 요렇게 됩니다. 0.013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냐면 0.013을 0.03 5% 1.3%니까 그럼 1.3%를 다시 여기에다 곱해주는 거죠. 12개에다가. 그죠? 그 1.3%인데, 원래는 여기에 이제 보통 1.3%가 많아지니까 1.013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겠죠? 요 자체로는 요건데, 1로 기준을 했을 때는 요게 이제 1.3%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앞에 1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뭘더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더해줘야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1.3% 이제 증가를 하니까 어디에 대해서? 원래 원금인 1,200원에 대해서, 그죠? 1,200원에 대해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원화의 경우에는 두드려 보면 1,215.6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원화는 결국은 3% 쳐가지고, 원하는, 미안합니다. 5%를 쳐서 3개월을 갖다가, 굴렸을 때, 그죠? 뭔가 다른 곳에서, 그죠? 뭔가 다른 곳에서, 지금 이제 이거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를, 이 서로 간에 이거 돈을 쓰지 않고, 그죠? 쓰지 않고, 다른데 했을 때의 이자율을 서로 간에 이제 비교를 해줘야지,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다른데 쓰지 않고 이제 교환에 썼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사는 데 써버렸으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US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3개월을 했을 때 이자율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거는 지금 이제 원화에 대한 이자예요. 그죠? 원화에 대한 이자. 3개월 정도 했을 때 얼마냐. 자, 그 다음은 여기는 이제 US 달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3%의 또, 4분의 1이죠. 3%의 0.25죠. 그죠? 0.25. 3%의 4분의 1은 0.0075가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요게, 약 뭐냐면은, 이제 요걸 이제 3%를 나눈 거기 때문에 요거는 1%가 안 됩니다. 0.075%죠.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이제 요거는 어쨌든 0.75%인데 요거는 0.75% 많다는 뜻이 되니까 여기 앞에다가 1을 붙여주는 거죠. 1보다는 많은 거죠. 그죠? 많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해주는 거죠. 그죠? 곱해가지고 이제 곱해보면은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1점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지죠. 곱해야 되죠. 되는 것이야. 그렇죠?
자, 이렇게 곱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은 1.007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뭐냐면 3%로 달러를 다른데 속된 말로 굴렸을 때는 여기에 요 정도가 더 붙었는 거죠. 요 정도가 더 붙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B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원화를 갖다가 이 글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굴렸을 때는 요게 15만큼 더 붙은 거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보면은 1.0075고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원화는 1, 2, 5, 1, 2, 1호. 그죠? 1, 2, 1호. 1, 2, 자, 1, 5.6이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 요거는 이유를 했을 때 요게 나오고, 요건 이유를 해서 요게 나왔을 때는, 그러면은, 적절한 것은 이제 뭐가 되겠냐. 그러면 어느 정도를 갖다가, 서로 나누어 줬을 때 비율로 됐을 때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이제 이게 1206이 된다. 왜? 요거에서 요거 증가한 만큼 요거 증가한 거 서로 상기시켜 주니까. 그죠? 결국은 이제 자, 여기 이제 1206원을 갖다가 3개월 후에 US 달러를 쳐주면 제일 낫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1206원이 US 달러를 갖다가 쳐줬을 때는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가 높았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즉, 원화의,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 금리를 서로 상대시키고 났을 때는 3개월 후에는 1206원 정도로 해서, 구매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자,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금리가 예를 들어서 높다고 합시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다. 이제 역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뒤에 가서 역으로 한번 해보자. 요거는 이제 한국의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금리 부분을, 충분히 이득을 본 거죠. 이득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자. 요거는 이제 1206원을 갖다가 결국은 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US 달러 일부를 갖다가 했을 때 일부를 가져갈 때 3개월 후에는 1206원을 주고 가져와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1206원이다. 그러면 일단 1206원 어치의 어떤 그 뭡니까? 돈을 주고, 그죠? 1206원어치의 돈을 주고, 예를 들어서, 가져와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는, 그러면, 1206원으로 해서, 저 1206원으로 해서, 쳐서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1206원으로 해서, US 달러를, 해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환율이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율이 바뀌었다고. 자,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해봅니다. 환율이 바뀌었다. 그죠? 환율이 바뀌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냐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환율이 미국 환율이 원래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달러 환율은 보통 한 US 달러 환율은 US 달러 환율은 보통 1.7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한국 환율은 보통은 이제 1. 뭐 그래서 환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죠? 2호 정도가 되죠. 원래 이제 US 달러 환율이 높은데 자 여기서 이제 가정을 두고 뭐 그거는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가정을 두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 환율이 우리보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치. 우리가 이제, 1,000원을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1,000원을. 자, 1달러 1,000원이다. 응?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4%고 미국이 5%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냐. 자, 1불이 하나 더 연습을 해봅시다. 자, 요거는 뭐 그렇다는 것을 레퍼런스로 하고요. 원래 미국, 자, 미국 환율이 이제 US 달러가 원래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USD가 높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높다는 거, 그죠? 높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USD하고 그다음에 요것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1,000원이다. 자, 그럼 요게 이제 기준 통화입니다. 그죠? 이건 픽스드다 했죠? 픽스드. 자, 픽스드 커런시. 자, 요거는 밸류 커런시입니다. 자, 자, 요게 1,000원이라고 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자, US 달러의 환율은 5%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연이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좀 좋게. 그 다음에, 한국 돈의 환율은 4%라고 합시다. 자, 이것도 우리가 편의상 똑같아야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적정한 선물환은 얼마야 되어야 되겠느냐? 자, 똑같습니다. 아까 같은 거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코리안 원이 이게 이제 US 달러보다 적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일단은 이자율을 넣어서 1년 후에 각자 이자율을 했을 때 이자율이 얼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이자율의 차이가 결국 차이를 보존해 주는 것이 바로 스왑 레이트다, 그죠? 이자율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자율을 봅시다. 현물과 선물의 차이는 결국 이자율이 차이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다른 부가적인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놔두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0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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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우리가 봅시다. 결국은 이 1,000원에다가 이자율을 봅시다. 이자율은 우리가 5%죠. 그래서 5%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0.05죠. 0.05. 그죠? 0.05.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연수를 교환했는데 연수 1년이니까 막 그냥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1,000원에다가, 그죠? 1,000원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1.05가 되겠죠. 자, 요게 5%죠. 요거는 그대로 이제 요렇게 표시하지만 5%보다 많다는 뜻인 거 이를 써줘야 되겠죠. 적으면 그냥 0.095가 되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가 되겠죠. 그럼 요걸 요렇게 곱하면, 보통 이제 요렇게 했을 때, 자,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우리가, 미안합니다. 5%는 아까 지금 얘기한 게 US 달러가 그렇다는 거죠. US 달러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1,000원이 아니라 1불이죠. 1 곱하기 이러면 이제 1.05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1.05불입니다. US 달러는 1.05불. 1년 후에 1.05불이 이제 이자까지 합쳐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거는 쪽 천원에다가 오늘 1달러, 1달러, 이건 US달러 1달러고. 자, 여기는. 자, 한국 돈 1000원이죠. 자, 요거는 곱하기. 자, 요것도 이제 1.4달러니까 다른 게 없네요. 그 다음 곱하기, 야, 1년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것도 이제 가격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두 가지의 어떤 그거를 보면 되겠죠. 자, 요렇게 두 가지의 이제 요렇게 되면 이제 요게 한번 셈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천 얼마가 나옵니까? 이게 이제 0.05 하면 1040원이 되겠네, 그죠? 1040원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율을 보면 되는 거죠. 자, 한국 돈은 1년 동안 했을 때 1040원이 되고, 요거는 1.05가 됐다. 이자를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US 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5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1040을 한번 대비를 해보니까 얼마 나오냐? 얼마 나오냐면은, 이게 훨씬 더, US 달러가 더 어떤 뭡니까? 분모가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분모가 큰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900, 얼마가 나오냐면, 90.48이 나온다 이거지.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자, 원래 얼마였노? 원래 1000원이었잖아. 스팟 레이트가. 그죠? 현물이 1000원인데 요건 얼마고? 선물이잖아요. 선물이 지금 얼마입니까? 1000원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선물이 어떻게? 현물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됐죠. 자, 선물이 현물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자가 미국 이자가 높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걸 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국에 더 많은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선물환을 계약한다고 해서 내 선물환 계약하겠습니다 하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왜? 적정한 일단은 선물환율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선물환율을 보면은 이게 뭐 어떻습니까? 나는 이걸 갖다 좀 보정한다고 하는데 그 선물환율이 적정하게 나왔는데 상대가 아니야, 난뭐그 귀찮아.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투자해가지고 돈 벌겠어. 그냥 5% 나오니까 별 문제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그 이자를 쳐준다 했는데도, 뭐, 나는 우리는 뭐, 그 위험해서 안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자율만을 보고 했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원래 지금보다도 훨씬 뭐냐면 선물환율이 떨어진다. 그 선물환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자, 이걸 이제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자, 다른 의미로 봅시다. 어떤 의미로 보냐 하면은 내가 그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제 그 990원만 주면 당신이 1달러를 갖다가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화 스왑이나 자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선물해서 빌린 돈을 줄때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990원만 계산해서 1달러당 990원만 주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결국 뭐냐? 우리는 1달러당 1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그죠? 돈을 빌렸는데, 그죠? 구입을 했는데 상대는 우리 거를 사갈 때 990원만 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상대는 우리 거를 갖다가, 나중에, 갚을 때, 나중에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통화 스왑을 해가지고, 정산을 할 때는, 상대는 이제 우리한테 얼마를 주면 된다는 거죠? 990원만 주면 된다.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천원을 다 받지도 못하고, 그죠? 천원을 다 받지도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됐다 합니까? 훨씬 더싼 값으로, 그죠? 자, 그싼 값이 결국 무엇의 차입니까? 이자율의 차이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더 이자가 높기 때문에 원금을 받을 때, 만약 통화수합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통화수합이란 것은 우리가 우리 돈을 줘놓고 달러를 빌려오고 나중에 이제 달러를 갖다가 다시 갚는데요. 그죠? 그 갚을 때 이제 상대는 1,000원에 갚는 것이 아니라 1,000원을 주고 자기 돈을 갖다가 다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900원만 주고 가져갈 수 있다. 990.48만 주고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빌리는데 더욱더 US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우리가 불리한 조건으로 이제 돈을 빌리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선물 안에서도 나타나는 거고요.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나중에 더하는 이제 통화 수합에서도 같은 방식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